튕겼겠다. 아니다, 안 튕겼다. 다행이다. 자, 녹화를 시작했고요.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3대3 아라고 스테이트 게이트에서, 자, 왼쪽으로는, 존 콘스탄틴, 예, 스페이스 마린을 선택해 주셨고요. 포스 커맨더를 선택해 줬고, 이제, 플레그 마린 챔피언을 선택하신 아이석 앳 더 디스 게임, 예, 플레그 마린 챔피언을 선택해 주셨고, 왼쪽에는, 예, 아무튼, 예, 독일인인 것 같아요. 그것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릭터 알파, 타이란 이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른쪽으로는 포스 클랜의 보노보노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아, 저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블루사이드가 지금 배틀버드님인데, 아, 저분은 잘 모르겠고, 다모님이랑 셀샤스님은 뭐, 리플레이 단골손님이시죠, 사실. 뭐, 리플레이 틀었다 하면은 팀플에서 항상 보시는 멤버들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실력이야 뭐, 여러 가지로 뭐, 입증됐고요. 뭐, 기대가 되네요, 이번 게임. 네.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보자면, 일단 좀, 종족들이 좀 다 트렸고 나왔어요. 아, 예, 그렇죠. 자, 일단은 왼쪽에는 이제 포스 커맨더. 포스 커맨더가 이제 블랙 템플러 스킨을 가지고 있고, 이제 플래그 마니 챔피언 쪽에서는, 뭐 이렇게 휘영찬란하냐. 자, 플래그 마니 챔피언, 그리고 릭터 알파를 선택했는데 약간 좀 똥파리 색상이 아닌가. 아, 릭터 알파? 예, 릭터 알파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이제 빨간색 진영은 한국인 유저들입니다. 자, 배틀버드님의 코만도 노브, 그리고 다모님의 워프 스파이더 엑사크, 그리고 셀샤스님의 그레이 나이트의 브라더 캡틴인데,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오스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약간 좀. 월드 2인가? 예, 알파리즘인가? 카오스 로고. 예, 범상치 않은 카오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셀샤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잦은 근무와 야근, 그리고 일정이 없던 근무로 굉장히 빡쳐 있는 상황에서, 그레이나이트로 카오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설정집에 의하면 그레이나이트들은 단 한 명도 카오스에 타락된 적이 없다는데 대놓고 이런 망토를. 역시 네. 한국인의 감성. 자, 김치맨 감성이죠. 자, 일단 네. 중앙 쪽에서 다모님, 예, 올라가려다가, 아, 카오스 병력과 마주치게 돼서, 예, 중앙 쪽에서 이제 깃발만 먹어주면서 이제 멈춰있는 상황이고. 올다 그냥 달려드는데 저 스턴밤에 정통으로 맞죠? 자, 북쪽에서 상황은 지금 오크와 이제 니드 병력인데, 호드 대 호드함이. 자, 네. 니드 지금, 예, 슬로가들이, 예, 스턴밤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이거는 예. 잡히죠. 예, 거기다 지금 거의. 아, 근데 슬로가 오히려, 근데, 아, 근데 오히려 슬로가들이, 예, 한 분대가 해체됐습니다. 네, 니드 병력은 오히려 이제 간당간당하게, 예, 27단계고 한 분대가 살아서 돌아갔고, 릭터 알파가 뒤에서 잘 묶어줬기 때문에, 코만도놈이 잘, 예, 딜을 넣었다고 하지만, 슬러가들이 오히려 잘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니드가 일단은, 근접 니드가 상당히 강력하죠. 사람 심리가 저게 조금만 더 하면 잡히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킬딸의 유혹인 거잖아요. 예, 그쵸. 예, 최강의, 예, 최강의 어그로는 킬딸이고, 예, 킬딸이거든요. 킬딸은 정말 딸피는 정말 완벽한 CC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네요. 예, 북쪽에서 지금, 예, 일단은, 배틀버드님, 예, 코만도를 조금만 더 하다가, 예, 슬러가를 오히려 내줘버리고요. 중앙 쪽에서는 지금 라인전을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다모님의 이제 엘가와 이제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의, 예, 플래그 마린 진영 쪽. 아, 자, 지금, 일단 카팩마들 뒤쪽으로 리트릿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그레이나이트가 이제 안정적인 이제 발전을 먹고 있는데, 일단 가장, 예, 북쪽이 가장 핫한 것 같아요. 빅터 포인트 근처. 예, 빅터 포인트 두 개가 있고, 내려가면 예. 바로 파워노드랑 리퀴션 포인트도 미드로 바로 건드릴 수 있으니까. 보통 예. 위쪽에 있는 건물과 함께 거치 싸움으로 하면서 알받기에 유용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맵은 저 위쪽에 있는 빅터 포인트 쪽으로 싸움이 투 칼라가 많이 붙던데. 자, 건트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건트. 자, 건트 일단은, 예, 릭터 알파가 지금 페로몬을 달아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 생성되거든요. 니드 병력들이. 아, 페로몬 단건 좋은데 문제는 예. 숫자 싸움에서도 밀리고, 예. 스파이더 엑사크가 또 근접 능력이 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예, 엘사 병력들 추적받은 사냥터에서 건트 무리들 잘 잡아내줬고요. 야, 요거 한 마리 살아가네요. 예, 또 기적적으로. 근데 문제는 코만더로 프리딜. 자, 코만더는 프리딜은 좋은데 일단 건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빅슈타들 이제 다까다까다까 예, 호마건트즈 쏴주고요. 아, 예, 박쪘던 개가 돼가지고 호마건트즈 전부 다 리트리 해주고요. 그렇죠. 니드는 역시 시냅스가 필요하긴 해요. 엄밀히 말하면 릭터 알파 자체가 암살형 영웅이다 보니까 시냅스를 퍼트리는 타입은 아니고 뭔가 시냅스로 좀 받쳐주는 애들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추가적으로 워리어나 애들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예, 니드 병력 그렇죠, 쪽에서는 예. 이제 건트가 하나 예, 분대가 해체됐고요. 일단 건물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뭐 스포마인도 나쁘지 않겠지만 일단 워리어들이 나오는 가장 예 이상적인 방향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예 바브드 스트랭글러의 어떤 그런 워리어의 좀 제압 사격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아 이거 자. 화방택만을 남쪽에 지금 화방택만을 달긴 달았지만 이거 스트라이크 군대가 붙으면은 또 답이 없거든요. 어차피 건물 테러를 못하면은 저 화방택만은 그냥 자원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솔직히. 예 그렇죠. 왜 애초에 이제 자 대바팀 오히려 대바팀 뒤쪽에서 뒤쪽에서 근데 오히려 브라더 캡틴이 달라붙었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예 이거 너무 가까이 붙었어요. 지금 예, 살판 아처 그린 아이트 진영 예 대바팀 예 밀어내주고요. 샷건 업그레이드란 스카웃이 사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볼터 들고 있는 스카웃인데 자 위쪽에서 존 콘스탄디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좀 굉장히 아쉽네요 스페이스 마린이. 자 대신에 여기서 이제 니드 변호들 들어와 주고요. 게다가 아, 헤레틱들의 네.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레이드한테 진영 전부 다 퇴각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위쪽에서 에일다와 오크의 병력들이 중앙 쪽으로 내려와 줘야겠죠. 일단 그래도 블루 팀의 이제 국내 유저들이 빅토리 포인트 싸움으로 가는 거를 이제 좀 영리하게 잘 끌고 있으니까. 어 그리고 술자 술자 제대로 왔는데 넉백 유탄 들어갔어요. 택마 아이고 한 마리가 아 두 마리구나. 네. 어 근데 한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 남았어요 지금. 예 수류탄에 1.3 맞고 지금 자 엘자와 오크 진영의 원거리 화력 정말 강력하거든요. 아 그리고 엑사크 기가 막히게 또 어설트로 들어가가지고 헤리틱들이 또 바보 됐죠 순간. 네. 자 일단 졸지의 이제 플레이그 마린 챔피언 이제 빠르게 누웠습니다. 예 누워버리고 일단은 노이즈 마린이 새로 추가적으로 등장했고 자 배틀버드님께서 루타즈 등장했습니다. 루타즈가 엘리트 모드 들어오면서 가장 강력한 거치 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루타즈 정말 강력하죠. 특히나 이제 대기가 쪽에서 루타즈의 딜링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위쪽 빅토리 포인트의 알박기가 되면은 이제 저쪽으로는 정말 제압 무기나 뭐 대기 뭐 기갑병기 같은 거 아니면 진짜 골치 아파지죠. 자 대신에 이제 니드가 이제 북쪽에서 싸우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이제 전장을 이끌겠다라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빅토리 포인트 다 뺐고 지금 유닛 싸움에서도 계속 블루 팀이 이기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레벨 차이도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자원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티어 차이도 좀 날 것 같거든요. 전기. 자 일단 중앙 예 게다가 중앙 쪽을 지금 예 빨간색 진영 한국인 진영 이제 파란색 빨간색인 거는 지금 저랑 님이랑 이제 바뀌기 때문에 한국인 진영과 외국인 진영으로 통일을 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이제 한국 예, 국내 진영 예, 국내 한국인 진영이 지금 중앙을 다 아, 먹었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북쪽에서도 중앙까지 먹었습니다. 보잖아요, 그렇죠? 예 아, 북쪽에 빅토 포인트까지 먹어줬고 일단 파란색 진영 깃발 상황도 그렇지만 전투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뭐라 일단 다시 한번 발전기 테러까지 들어오는데 지금 2티어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 지금 3발전기 털리는 건 좀 가슴 아플 수밖에 없죠. 네, 아마 2티어 때 이제 전기를 먹는 유닛들이 생산을 하면서 2티어의 역설을 좀 도모해내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발전기를 테러당하면은 글쎄요, 예, 2티어에서도 약간 좀 꿈과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까. 어, 그래도 지금 화방인데 지금 그 앞에서 커버 끼고 싸우는 건 오히려 더 안 좋죠? 자, 그다 유탄만, 야, 유탄 옆에 잘 들어갔어요. 유탄 계속해서 유탄 들어갑니다. 아, 이건 조금 아쉬운 게 굳이 저 화방 있는데 커버에 추가 데미지 받으면서 싸울 필요가 굳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아, 네. 좀 아쉽네요. 예. 특히 다이어 벤저는 피도 약한데. 자, 그다음 오크 병력들 지금 예, 커버 야 살짝 끼고 있죠. 커버 살짝 끼고 있어요. 예, 불. 네, 위쪽에서 지금 유탄 발사기가 아주 불을 뿜고 있습니다. 지금. 아, 위치는 정말 좋네요. 기가 막히게. 예. 복사하기 특징을 살려가지고 예, 벽 위에서 쏘는 장면 진짜 좋은데. 하지만 아, 야 브라더 캡틴, 브라더 담에요 쾅쾅쾅. 예, 닌겐노 벽화 튼튼대 쓰네. 아, 역시 카오스의 불. 예, 좀 타락받아가지고 지금 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 이쪽에 예, 그렇죠. 카오스로드랑 똑같은 아머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제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다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근데 유탄 높에 들어가고요. 유탄 높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딜링할 만한 게 헤레틱 부대밖에 없다는 게 약간 좀 아쉬워요. 아, 뭐 일단 좀 모르겠네요. 아, 그 한 가지 정도는 좀 뭐야. 아, 근데 헤레틱 군대 해체. 자, 그레이나트 진 제압용을 위한 둠블레스트용으로 남겨두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네. 아, 자, 거기다가 아이고 얘 카텍마. 아, 이거 카텍마를 못 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네. 어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카오스가 뺐어야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둠블레스트가 없는 헤리틱 상태에서의 그런 예, 카오스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노이즈마린이 계속해서 원거리를 묶어줬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계속 이제 브라더 캡틴을 왜 묶어줬어요? 노이즈마린의 공격이 원거리를 원거리 공격을 못하게 원거리 공격을 못하게 원 네. 이게 묶어주 이게 막게 되는데 오히려 브라더 캡틴을 근거리 영웅한테 썼으니까 아무 딱에도 추가적인 그런 거 할 수 쓸 수가 없었죠. 일단 파란색 진영 쪽에서 일단은 양키 진영 쪽에서 퀸인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병 상태인 이제 한국인 진영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죠 일단은.
일단 휠린드가 나온 것까지 좋은데 상대의 원거리의 사격 아미를 무너뜨리는 거는 좋은데 그 다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울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힘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데. 네. 특히나 지금 니드가 네, 니드가 지금 호마거트 빠질 수 있어요. 이거 1점 차당하면. 호마거트 그저 빠져야죠. 예. 자,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지금. 수류탄. 자, 이거 3개나 던져준 거 아닌가요 수류탄? 네, 권투 하나를 잡기 위해서 수류탄 3개를 쓰긴 했지만 어쨌든 권투 한 분대를 해체시킨 걸로 해체를 시켰으면 됐죠. 예, 이 정도면 예, 꿀이죠 꿀. 자, 근데 지금 니드 병력에서 오히려 병력을 전혀 안 뽑고 있어요. 지금 호마 예, 호드아미로서 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지금. 예, 신의 네. 수준이도 안 나오고 겨우 이제 조한 스루프 하나 나왔다는 건 니드 쪽 약간 예 실력의 상태가 하다못해 리퍼스럼이라도 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돈이 그렇게 없는 건가요 지금? 아 예, 리키도 모자라고 지금 전기도 모자라고요. 예, 그 유닛을 너무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웃긴 상황이 뭐냐면은 일단 패스 2티어를 타기 위해서 병력을 안 뽑았는데 2티어가 가장 먼저 가장 제일 늦었어요. 예, 그렇죠. 초반에 발전소 문제도 있었고 충원도 깨알같이 된 것도 있었고. 예, 발전기를 박을 만한 방어할 만한 병력들을 내는 게 훨씬 나았을지도 몰랐었는데 일단은 예, 뭉쳐있긴 한데. 자, 조한스러프 하나만으로는 약간 좀 죽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사이케론이 은근히 문제예요. 저 사이케론이 제압은 없는데 은근히 약간 볼터와 헤비 볼터 그 사이 데미지가 들어간 느낌으로 맞는 거거든요. HP 약한 애들이 맞으면. 네. 자, 니드 병력 쪽 예, 슈퍼마인 밀어내 붙이면서 뒤쪽에서 조한스러프를 사격해주고 있지만 예, 뭐 별로 뭐 이제 오크 병력 쪽의 원거리가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루타드 지금 얘 화력 불 뿜는 거 보세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빅토리 포인트 포스 커맨더가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맞나 싶었는데 아 역시 안 되네요. 예, 네, 안 되죠. 아파요 워프 스파이더. 자, 빨간색 진영. 구조 중기 업그레이드까지 됐기 때문에. 예, 일단 양키 진영. 세죠. 예. 예, 양키 진영 2티어 병력 들어오는 일단은 휘린드 그리고 블러드 크러셔 그리고 이제 조한 스루프를 조합해서 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유저들 일단 셀셔스님 빈디카리 어쌔신을 제외하고는 바로 3티어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자, 일단 양키 진영 쪽에서 2티어 병력을 일단 뽑아냈어요. 이걸로 일단 최대한 이득을 보지 못하면은 패스트 3티어로 올라간 한국인들을 정말 막을 방법이 없어질 겁니다. 아, 참 불크를 뽑긴 했는데 이게 어차피 3티어는 좀 늦더라도 지금 브라더 캡틴에게 모든 투자가 다 됐고 대기갑 장비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불크는 그냥 썰릴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 지금 라인도 다 받쳐져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빈디카레 어쌔신도 지금 예 있기 때문에 빈디카레 어쌔신이 이제 저격 이제 기갑 쌓는 저격수도 될 수가 있거든요. 레벨링 업만 잘 해준다면. 그렇죠. 굳이 심지어 지금은 빈디카레가 불크 안 봐도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그냥 해피펀 뭐, 팀이나 다른 애들 노려도 돼요. 지금. 예, 톡톡톡톡 거리면서 양악해도 되죠. 그렇죠. 풀챔 이런 애도 지금 제한테 맞으면 아파요 상황이. 아, 일단 자, 불크가 먼저 시선을 끌어준 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싸운 건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예. 자, 뒤쪽에서 조한 스루프까지 예, 화력 받으면서 불크. 예. 싸이 아니 아까도 조공 하나요? 조공했어요 지금. 36으로 살아요. 예, 조공했어요. 자, 뒤쪽에서 지금 조한 스루프가 1.4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좋아요. 니드 병력 이건 좋습니다. 니드 병력하고 지금 계속해서 아 잡아냈어요. 조한 스루프가 이걸. 예, 조한 스루프가 이거를 예, 이 상황을 지금 이제 타겟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니 얘도 엄밀히 말하면 그래도 야프 유닛인데 저렇게 뭉쳐가지고는 아프죠 인간적으로. 자, 조한 스루프 상대하기 위해서 일단 니드 엘사 병력 다이어벤져 분들 예, 쭉 달려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약간 아니랬나요? 무빙이 전혀 없었고 엄폐라도 하다못해 끼면서 좀 사격을 좀 분산시키던가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 상대가 심지어 트리플 조안이구나 이거. 예, 도틀린 걸 시작했어요 거까지. 지금. 예, 조한 스루프들이 이제 여러 대 있으면 막 도틀린 건 마냥 이렇게 쏴대는데 일명 도틀린 건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 네, 신선하네요. 예, 다른 네, 신선하네요. 예, 도틀링건이 지금 시작됐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카오스와 스페이스맨의 병력이 앞에서 몸빵만 잘 해준다면은 이제 확실하게 엘다를 제외하고 이제 느린 병력들이 한테는 정말 잘 먹힐 거예요. 예, 도틀링건.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냥 일단은 빈디카르는 이제부터 무조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조한스럽게만 잡으면 이 게임이 끝나겠네요. 자, 일단 전력에서 한 마리만 격추돼도 지금 전력의 한 반 이상이 날아가는 느낌일 텐데. 네. 자, 일단 오크 진영 3티어 유닛이 나왔습니다. 플래시 기치가 일단 두 군데나 뽑아줬어요. 역시나 쌍값에 마구마구 뽑아주는 오크 병력들. 하, 진짜 워해머 1 이후로 플래시 기치를
또 보기는 정말 싫었는데 여기 레트리뷰션 와가지고 누가 또 살려놓긴 살려놨네요. 예. 네. 저게 진짜 아 토 나오거든요, 진짜 맞으면. 예, 근데 올 때는 분대원이 6명이었는데 두 분대가 한 분대였어요. 월먼 때는 택마가 초단위로 녹았거든요. 그때 지금도 아 예, 오크병은 지금 원거리 지금 아, 무서워요. 택마가 녹았어요 월먼 때. 예, 저렇게 녹았어요. 예, 월먼 때. 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더 끔찍해졌어요 애들이. 아 몸만 될 거 없는데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걸 또 넣은 거죠? 자, 일단 워리어 무리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니드 병력에서 이제 워리어 무리가 이제 등장했는데. 아, 근데 글쎄요. 네. 지금 건트가 없기 때문에 저거 진짜 완전 지금 능력거든요. 바보도 달 목적 아니면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너무 늦었죠. 아, 예, 조항처럼 녹는 속도 보세요 지금. 아, 카붐 저 카붐 터진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그, 예, 아니 카붐도 카붐이었는데 일단은 예, 뭐 플래시게치의 공연을 상당했죠. 어, 근데 문제는 조항 튀면서 아파요 이거. 예, 리티 타면서 맞는 것도 아프죠. 조안이 워낙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빈디카라 어쌔신이 조안 스루프만 보면서 지금 조안 스루프 사냥만 하고 다니거든요, 이거. 네. 자, 일단은 아모님 아바타 등장해주고 있고요. 와, 이거 진짜 그냥 지금 어, 이미 많이 불리했던 게임이긴 한데 진짜 농락 모드네요, 지금 분명히. 네. 자, 아, 플래그마의 챔피언이 역병화 파워피스트를 달아줬긴 했습니다만, 예, 글쎄요. 과연 예, 역병화 파워피스트 하나로 아바타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딱히 대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예, 실질적으로는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지금 뭐 굉장히 무방한 그런 상황이죠. 네, 빅크로 포인트는 이제 86점 대 371점. 예, 4배 이상. 아, 풀챔 풀챔 힘들어요. 풀챔 녹았어요. 풀챔. 네, 풀챔 놓고 그 뒤에 락스 오크 락스 떨어지는데 아, 카오스베어 네. 녹아나나요? 카오스베어 와 녹아났어요. 어, 락스 데미지 정말 강력합니다. 야, 이거 네. 진짜 잘될 때는 락스도 잘 터져요 이거는. 어, 예. 예. 아, 잘 뭐, 때는 뭐라도 돼. 아, 예, 잘할 때는 똥만 싸도 막, 예. 조안! 저거 안 녹네, 저거. 아, 예. 자, 거기다 지금 오크, 아, 예. 뺐군요, 이거. 예. 예, 엘다 아바타 등장했고요. 아, 참, 예. 휠린드 뽑았지만 차라리 휠린드를 뽑지 말고 스마가 드넛 같은 걸 뽑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돌격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자리 거점을 하면서 빅토리 포인트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같이 뭐야 점령전 뭐라고 해야 되지 교착 상태가 되면은 확실히 불리해지죠. 네. 왼쪽이 훨씬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히 이거 휠랜드가 넉백을 시켜줬는데 넉백 시키면서 데미지를 넣어줄 만한 지금 유닛들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CC만 들어가고 딜이 안 박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놓고 진짜 이제 서로 이제 부모님의 안부나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이뤄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돼요. 야, 잘 되면 내 탓에 네. 난 안 되면 내 탓에 돼야 되는데. 아직 포컴이 의미 없어요. 이거 지금 아머도 없기 때문에. 예, 뭐 아. 워겨도 아무도 안 달아줬어요. 지금 보니까 이 정도로 예. 힘들단 거죠. 아, 게임 끝내야 됩니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